네, 안녕하세요. 예, 아토지 영화학원 원장 나르쌤입니다. 이제 첫 독해 교재를 하나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독해 교재 제목이 리딩 인사이드, 이게 스타터죠. 이책 대상은 여러분들 뭐 이것은 많은 학생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도 가능하고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보통 주요 대상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책맨 앞에 보시면 뭐 인트로덕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뭐 이제 소개글이고 이책 잘났다 뭐 이런 일로 쭉쭉쭉 써놨습니다. 예, 뭐이책 잘났어요. 예, Thematic Curriculum Integration Reading Program, 뭐 테마를 맞춰서 뭐 커리큘럼 짰다 뭐 이런 말이고요. 그 정보를 주는 컨텐츠도 추고, 뭐 Well Designed Comprehension Questions, 뭐잘 만들어진 질문지도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죠. Practice reading skills, vocabulary skills, and grammar poin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actice reading skill을 연습하고, 뭐 단어도 공부하고, 뭐 문법도 공부한다고 다 잘났다는 얘기죠, 그죠? Workbook for reinforcement. 나중에 이 책은 뒤에 워크북이 붙어 있죠? 그쵸? 워크북 가지고 이제 reinforcement 강화라는 뜻인데, 그거 갖고 이제 뭐 독해력을 강화하자, 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사용 방법에 대한 얘기 쭉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뭐 읽고 해석하고 뭐 이렇게 하는 얘기고, 우리는 뭐 우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는 부분들이죠. 뭐 단어 나와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Finding main ideas, 주제를 찾아라 뭐 이런 말인데, 뭐 여기 나와 있다는 그런 뜻 같습니다. 우리 보면 알겠지 뭐. 그 다음입니다. Vocabulary Inside. 뭐 단어를 테스트할 수 있는 책들이 같이 이제 워크북으로 포함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어 공부 독해력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시고, 이책 같은 경우에 뭐 경우에 따라 좀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가 지금 현행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표준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공교육이죠. 공교육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과 사교육이 추구하는 바는 사실은 좀 어떤 지향성이 다릅니다. 뭐 사교육, 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꾸준히 이제 무언가 실력을 쌓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도태되는 인원이 없게끔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그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약간은 좀 난이도가 공교육보다 높은 정도의 수준을 요구를 하죠. 예, 사교육에서 사용되는 교재인 만큼 뭐 보통 교과서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라는 거 인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이제 컨텐츠입니다. Culture, animal, 뭐 문화, 동물, 사람들, 예술, 사회, 뭐 기원인가요? Origin 여기서는요? 기원이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것들, 뭐 언어와 문화, 직업들, 스포츠, 경제, 그 다음에 솔루션, 어떤 해결책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 테크놀로지, 뭐 소셜 스터디스 이런 여기서는 학문이라는 의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바이런먼트, 환경, 이 단어는 정말 많이 나오죠. 그렇죠. 요즘에 뭐 환경 문제가 대세다 보니까 또꼭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예, 우리 이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나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걸 갖고 이제 해석도 해보고 단어도 공부를 하고 문제도 풀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화이팅해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죠. Unit 1입니다. Unit 1. 잠깐만, Unit 1 제목이 뭐였냐 밑에. 이거 culture였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아, 그렇죠. culture. 문화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시작합니다. 지도가 나왔어요. 잠깐만 좀 조금 축소할게요. 지도인가? 지도 같죠? 그렇죠. 좀 이상한 지도인데. From bottom to to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rom bottom to top이라는 말은 뒤집어서, bottom이라는 말 자체가 bottom, 이게 바닥이죠. 바닥. top은 꼭대기였죠. 그러니까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뭐 이게 from A to B, A부터 B까지라는 말이었는데, A부터 B까지 이렇게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뭐 이렇게 약간 뒤집혔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What do you think of the map above? What do you think of라는 표현. 예, 당신은 무엇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해석을 합니다. 당신은 지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bove는 위에라는 뜻이죠. 위에 나와 있는 지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s it a mistake? 그것은 실수일까요? 실수일까요? 뭐 위에 나와 있는 지도. Actually, 사실이라는 뜻이죠. 사실, it's a south up map 그랬습니다. 그것은
남쪽이 위로 간 지도입니다. 라는 뜻이죠. 사우스 남쪽이죠. 여러분, 동서남북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남쪽이 사우스였어요. 남쪽이 위로 올라간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요, is a tool, 도구예요. 뭘 위한 도구야? For, ing, 뭐뭐, 하기 위한이라고 해석하죠. 해석을 하죠. 뭐뭐 하기 위한. 뭐, finding countries, 나라를 찾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also 또한 for learning 배우기 위한 거예요. To think differently.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기를 배우기 위한. for 다음에 ing 또 나왔죠. for learning 배우기 위한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그러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뭐 지도니까 당연히 나라를 찾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지도다. 뭐 이렇게도 돼 있죠. 우리 예전에 뭐좀 됐네요 벌써. 미생이란 드라마 보면은 거기 주인공인 장그래라는 친구가 뭐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발상의 전환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In 1979, 1979년도에 An Australian man, 한 호주의 사람. 쉼표 나왔죠? 똑같은 뜻이에요. 이 사람입니다. Stuart MacArthur라는 이 사람이요. Publish, 출판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거 뭐 뜻? 출판하다. 여기서는 지도를 만들었다는 사람이 있는 거 우리 알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출시하다, 출간하다. 뭐 등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글씨가 지금 이게 태블릿이 잘안 써지는데 뭐 이해하시고요. Published a South Up Map. 남쪽 위로 간 지도를 출시했습니다. 여기까지겠네요. 그 다음 뒤따라 나와 있는 말은 뭐뭐?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뭐 하기 위해서? Make people think differently. 사람들을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1979년대 호주 사람인 스튜어트 맥아서라는 사람이 남쪽 위로 간 지도를 출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About his country. 그의 나라에 대해서. His country 어디였습니까? 호주죠. 그렇죠. 호주. 우리가 알고 있는 남반구에 있는 대륙이죠. 그렇죠. Many maps. 많은 지도들은 come from Europe. 유럽으로부터 왔어요. 동사죠, 이게. Come from Europe,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 or Asia. 혹은 아시아로부터 왔습니다. 그치, 대부분 다 유럽이나 북아메리카나 혹은 아시아로부터 왔죠. In these maps, 이 지도들에서, 여기 있는 these maps가 가르치는 바는 맥락상 유럽, 북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지도들이죠. 그러한 지도들에서 Australia, 호주는 입니다. 항상 어디에? At the bottom. 바닥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에서 호주는 아래쪽에 있잖아. 그렇지. 맥아서라는 이 사람은요. 이 문장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Was tired of 어디 어디에? Be tired of 뭐뭐세? 싫증이 나다. 싫증나다 라는 말이죠. Being 어디에 싫증이 났어? Being at the bottom of the world. 세상의 아래쪽에 있는데 바닥에 있는데 싫증이 났어요. 지겨웠어요. So 그래서 he gave the world. 그는 주었습니다. 세상에게 주었죠. 세상에게 a new perspective. 이 단어 외우셔야 되는 단어예요. perspective라는 단어 나왔죠. 중요한 표현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보세요. Perspective는 관점이란 뜻이에요. 얘 목적어죠. 얘 간접 목적어, 에게라고 해석했으니까 얘 직접 목적어, 을을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는 주었습니다. 세상에게 새로운 관점을.
South of Maps. 남쪽의 위로 간 지도는요. Can also help. 또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하게끔 도움을 주느냐? Think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하게끔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About 뭐에 대해서? Developing nations. Developing nations 그랬어요. Develop 하면 원래 개발하다, 발전, 발달시키다는 말입니다. 근데 develop을 하고 있는 중에 국가들입니다. 우린 이런 나라들을 좀 어려운 말로 개발도상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발도상국. 개발을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말을 쓰는 거좀 반대긴 하지만 후진국이라는 말이 있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좀 아직까지 개발이 좀덜된 나라들. 이런 것들을 보통 developing nations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쪽을 위로 간 지도는요, 또한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데 도움을 주곤 합니다. 뭐에 대해? 개도국들에 대해서. 개도국에 대해서 말입니다. Richer northern areas. 부유한. 리처니까 여긴 ER부터서 더 부유한이라고 해석을 하죠. 더 부유한 북쪽의 지역들은요, are usually 일반적으로 at the top. 어디 있습니까? 위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북반구라고 얘기를 하죠. 더 부유한 북부의 지역들은요, 보통 있습니다. 여기서는 있다라고 해석을 하세요. 비동사. 있습니다. 어디에? At the top. 위쪽에 있습니다. This can add. 이것은 또한 add. 여긴 더하다죠? 더할 수 있습니다. To stereotypes. 어디에? Stereotypes를 더할 수도 있어요. Stereotype. 어려운 단어 나왔나요? 고정관념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고정관념에 더할 수 있죠. 어떤 고정관념인지 설명합니다. That they are, 그들이 어떻다라는 고정관념. 이따 문제 풀것 같아요. 이건 그죠? 비워둘게요. 더 부유한 북쪽의 지역들은요, 보통 위에 있어요. 이것은 어떤 고정관념을 더할 수 있느냐? 그들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 고정관념을 더할 수 있습니다. Some south of maps. 몇몇 북쪽이 위로 간 지도들은요, show, 북쪽이, 남쪽이 위로 간 거죠. 어우, 잘못했어요. 남쪽이 위로 간 지도들은요, show, 보여줍니다. Africa and South America.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죠. 남아메리카가 near the top. 어디 근처에 있게끔? 꼭대기 근처, 위쪽에 있게끔 보여줍니다. And 그리고, 어디에? In the center. 중심부에. 그러니까 남반구, 남쪽 위로 간 지도만으로도 이제는 누가 위에 보이는 거야?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프리카와 같은. 뭐 여러분들 다 알죠? 남미나 혹은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여기 developing nations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This help people. 이것은 도와줍니다. 사람들을 도와줘요. 사람들이 뭐 하게? Focus on 어디에 집중하다죠. Their importance. 그들의 중요성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여기 단어가 이따가 참 정리하면 또 해줘야 될것 같아요. It feels strange. 그것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To see familiar things in new ways. Familiar things를 new way로 보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Familiar. 이게 친숙한, 익숙한이라는 뜻이죠. 익숙한 것들을 in new ways, 새로운 방법으로 보는 것은 feels strange.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But 그러나, It also helps us learn. 그것은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게끔 도와주죠. 배울 수 있게 해주죠. How would you change the map? 당신은 어떻게 지도를 바꾸시겠습니까?
예, 쭉 내용을 봤습니다. 남반구가 위로 올라간 지도를 만들어서 뭔가 새로운 그 시각을 갖게끔 만들어보자라고 얘기했던 이 생각했던 이 스튜어트 맥아더라는 사람의 그 만든 이 지도에 대한 이야기였죠. 왼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Finding main ideas, fill the blanks. 빈칸을 채우세요. With the word from the box. 예, 상자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이 빈칸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A South Up Map. 남쪽 위로 올라간 지도는요, is a tool, 도구입니다. For learning to think. 어떻게 생각하는 걸 도와주는 도구죠? Think, 어떻게? 그렇죠. 위에 나와 있는 differently 쓰면 되겠네요. 다르게 생각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였죠. Stuart MacArthur published the South a map to put Australia at the 호주를 어디에다가 놓기 위해 남쪽 위로 간 지도 만들었습니까? 호주가 어디 올라갔어요? 거꾸로 위로 올라갔죠. 탑이라는 단어가 있었나요? 있었네요. 탑 쓰면 되겠군요. 탑. 그 다음에 South of, 이건 뭐 나와 여긴 빈칸 없지만 South of Maps help people focus on Africa and South America. 예, 남쪽 위로 간 지도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와 남미에 그 포커스 온할수 있게끔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이죠. Seeing the things in new ways helps us.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요. 우리가 뭐 하게 도와주죠? 우리가 배우는데. 빈칸. Learn. 그냥 쓰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 정도였고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조금 빈칸 좀 채우는 거. 일단 문제 나올 것 같으니까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What's the best title for the passage? 제일 좋은 best 타이틀이 뭘까요? 위에 나와 있는 글에 대한 다 패시지는 글이죠. 위에 나와 있는 페이지에 대해 best 타이틀은 뭘까요? A perfect map for a tour around Australia. 호주를 주변을 투어 여행하는 데 최고의 지도다? 이건 아니었죠. Who was the world's first map publisher? 누가 최초의 지도 제작자였는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Buy a map and help developing countries. 지도를 사세요. 그리고 개도국들을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였어요. 아니죠. 일단 답은 D겠네요, 무조건. See the world differently. 다르게 세상을 보세요. With a special map. 특별한 지도를 가지고. 답은 D였습니다. What does the underlying sentence mean? 여러분들, 위에 underlying sentence가 뭐였죠? 밑줄 그어져 있는 문장이 뭐였습니까?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밑줄 그어져 있는 문장. 우리, 이거였죠? 잠깐, 어디 갔어? 맥아서는요, 세상, at the bottom of the world. 예, 세상의 바닥에 있는데 지겨워 싫증이 났어요. 라는 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1번임. 맥아서 wanted to be. 맥아서는요, wanted to be. 되고 싶었어요. In a higher social class. Social class는 사회적 계층이라고 해석합니다. Class가 교실이 아니라 여기서는 계급, 계층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더 높은 사회적 계급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MacArthur는요, didn't want to leave. 살고 싶지 않았어요. In Australia anymore. 더 이상 호주에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MacArthur는요, was tired. 예, 뭐에 대해 지겼어? From traveling around the world. 예, 세계 여행하는데 이제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 뭐 힘들었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뭐 이것도 D번이겠네요. 메가스는 felt bad, 기분이 나빴습니다. That, 뭐에 대해 기분이 나빴어? His country was at the bottom of the map. 아, bottom of maps. 그의 국가가, 그의 나라가 지도 바닥에 있는데 기분이 나빴어요. 라는 말이었죠. 다음은 D번이 되겠네요. Find the word. 단어를 찾으세요라는 말이죠. From the passage. 그래서 which has the given meaning. 주어진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를 아 여기는 여기 이거 연결하는 게 아니네. 잠깐만요. 지워야겠죠. 예, given meaning은 주어진 의미예요. 주어진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A fixed idea. 고정된 fixed는
고정된, 이거 단어가 어려운 단어라고 그랬죠, 이거. 고정된 아이디어. About 뭐에 대해서? What a particular type of person or things is like. 특정 타입의 사람이나 물건이 is like, 그러할 것이다에 대한 고정된 생각. 우리말이 뭐였어, 이게? 우리말로, 이거. 뭔가를 어떨 거야라고 딱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말로 고정관념이라 그러죠. 고정관념이란 단어 있었나요? 있었어요. 그쵸?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 찾았다. 여기 있죠? Stereotype 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SM 빼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Stereotype까지만 쓰면 되겠네요. 그쵸? 여기까지 이렇게. 아, Stereotype. 여러분들 그냥 적어주시고 알아서 생각 보고. What is the best choice for the blank? 빈칸에 들어가기에 제일 좋은 선택이 뭘까라는 겁니다. 예, bigger, cleaner, more valuable, more traditional 나왔어요. 더 큰, 더 valuable 또 뭐였니? 이거 가치 있는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traditional 이거는 전통적인이에요. 더 크고 더 가치 있고 더 깨끗하고 더 전통적인 네개 중에 빈칸에 들어간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빈칸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They are 그들은 어떻다. 이것은 어떤 고정관념에 더할 수 있어. 더 부유한 국가들은 위쪽에 있어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렇죠? 이것은 그들은 어떻다라는 고정관념일까요? 그들은 그렇죠. 더 가치 있다. B번이 답이 되겠네요. 잘못된 고정관념이죠. 북부에 있는 게더 중요한 거야. 남부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식의 북부가 더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이번 글의 내용들이었고 쭉 한번 내용들 읽어보면서 해석도 해보셔야 됩니다. 직접 예, 해석해보시는 거 혼자 해석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툴 단어 한번 적어볼까? 툴또 뭐였습니까? 도구였죠. 2번 퍼블리쉬 출판하다 출간하다 이런 말이었죠. Come from 어디어디에서 오다 뭐좀 유식한 말로 유래하다라고 해석을 쓰기도 하죠. Bottom 바닥이었죠. 바닥 아래쪽이었습니다. Be tired of 어디어디에 실증나다. Perspective는 관점이란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 중요한 단어죠. Add to 뭐뭐에 더하다. Importance는 이런 단어 나왔네요. 중요성. 나 아까 그냥 해석 안 하고 넘어갔나? 적당했나? Strange 이게 낯선 이상한 이런 뜻이었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글의 내용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글이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따라갈 만한지 뭐 피드백으로 좀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지 어려웠다, 빨랐다, 뭐 느렸다, 뭐 조금 더 어느 부분을 좀더 잘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 피드백으로 남겨주시고요. 모르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죠. 어떤 문장은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이게 영상 강의 장점 중에 하나죠. 돌려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